나의 시. 언니의 봄던가 먼 옛날입니다. 나는 어느 친척의 부인을 모시고 성한 동백꽃 나무 그늘에 와 있었습니다. 부인은 그 호화로운 꽃들을 핀 하늘의 부분이 어딘가를 아시구나 하는 듯이 앉아 계시고, 나는 불바지에 흥건한 낙화가 안쓰러워 주워 모았으니 부인의 펼쳐진 치마폭에 갖다 놓았습니다. 쉼없이 그 짓을 대풀이 하였습니다. 그 뒤 나는 연연히 서정시를 썼습니다만, 그것은 모두가 그때 그 꽃들을 주워 다가드리던 그 마음과 별로 다름이 없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웬일인지 나는 이것을 받아줄 이가 땅 위에는 아무도 없음을 봅니다. 내가 주워 모은 것들은 저절로 내 손에서 땅 위에 떨어져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밖에는 나는 내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.